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 10판 시민법 강의 3회독, 제 54페이지에 3번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양가 일본의 의미.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민법은 이 원칙을 제2조 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하부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연역, 로마법이나 근대 초기에는 권리 행사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먼저 이에 대한 반성이 있게 되었고,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갔다. 그리고 독일 민법은 오직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인 슈카넬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그후 스위스 민법은 처음으로 권리자의 가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객관적인 모습으로 권리남용 금지를 규정하게 된다. 즉, 동법은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 민법 제2조 제2항은 이러한 스위스 민법을 본받은 것이다. 일본 민법도 제1947년 개정 시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양가로 3번의 법적 성격.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법적 성격은 신의칙에 대하여 하는 것이 거의 그대로 타당하다. 그리하여 그것은 3대 원리의 제약 원리이다. 그리고 제2조 제2항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백지 규정이다. 또한 재판 규범이면서 행위 규범이다. 그리고 강행 규정이다. 마지막으로 그 원칙은 비록 물권법에서 발전하였지만 민법의 모든 영역에 걸쳐 널리 적용된다. 즉, 물권법 외에 채권법이나 가족법에도 적용된다. 권리 판례도 중언의 취소나 친권 행사와 같은 가족법상의 권리 행사를 남용으로 인정한 바 있다. 물론 실효성이 가장 큰 분야는 물권법이다. 양가로 4번의 권리남용의 요건. 권리남용이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 제2조 2항이 권리남용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학술 판례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그 요건과 효과는 행사되는 권리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그리하여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요건으로 몇 가지를 둘 수는 있다. 방과 일반의 권리 행사. 권리 남용이 되려면 그 당연한 전제로서 권리 행사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헌들은 여기에서 권리라함은 엄격한 의미의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법적 지위도 포함된다고 한다. 권리 개념을 엄격하게 파악하지 않은 이러한 견해의 태도는 바람직하다. 권리 남용 금지가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되어 있는 우리 민법상 물권법에 머물러 있을 때와는 다르게 파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지위 주장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행위와 같은 것도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결과 예컨대 신체 침해에 있어서 합의 후 후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 표의자의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악용한 경우 등에 있어서 합의 내지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도 권리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여기서 권리행사라고 하는 것은 널리 법적 효과를 주장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권리 불행사도 남용으로 볼수될수 있는지 관계된다. 여기에 관하여는 학설은 불성실한 불행사는 남용이 되며 그 효과로서 실효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와 방관호가 제번에 친권을 제외하고는 권리 남용 사례가 없다는 견해가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권리는 권리자를 위한 것이므로 권리 불행사가 남용으로 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권리를 불성실하게 불행사하고 나서 권리 행사를 하면 뒤에 권리 행사는 남용으로 될수 있다. 그때에는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거나 실효 요건을 갖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건데 친권 등을 제외하고는 불성실한 불행사 자체가 남용되어 되지는 않으나 불행사 후에 권리 행사가 남용으로 될 수는 있다. 방금 이번에 신의칙 위반, 권리 남용으로 되려면
권리행사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질서 위반, 정당한 이견결, 이게 현저한 불균형,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 위반, 사회적 이익의 귀하의 파괴 등 여러 표현으로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매우 추상적인 기준이어서 권리 남용으로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러한 사정 위에 권리 행사하는 것이 신칙에 비추어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히 하고 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니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56페이지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아행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시의칙 또는 근본하는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가로 3번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지 해여부, 양가로 가의 학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를 일반적 객관적으로 규정하여 슈카네의 금지에서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는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래야 학자들은 대부분 가해의 의사나 목적은 권리남용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소수로 원칙적으로 가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다. 양가로 나의 판례. 이 문제에 관한 판례 태도는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 기술하기 전에 먼저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판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권리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권리남용의 요건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권리행사가 신의칙 등에 관하여 권리남용으로 되는지만 언급하는 경우이다. 이는 아마도 본래의 권리남용으로 금지 영역과 신의칙에 의한 금지 영역에 의한 구분인 듯하다. 어쨌든 이 가운데 전자에 있어서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가해의사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몇 개에서 주관적 요건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지거나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남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드물게는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비교적 오래된 것들도 있고,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판결에서는 주관적 요건과 함께 객관적 요건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판결에서는 그 대부분의 것에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되는지가 다루어졌다. 다만 하나의 판결에서 중원 취소가 남용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였고, 다른 하나의 판결에서 건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문제돼서 뿐이다. 그리고 본래 판결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으려면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제한적으로 판시하는 것도 있다. 그 밖에 상계권 또는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 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판례가 가해 이사라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적은 예외이긴 하지만 토지 소유권의 행사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57페이지. 토지 소유권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근래 몇몇 판결에서는 그 경우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고 하여 주관적 요건의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권리남용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을 의식하지 않고 거의 객관적 요건으로만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양가로교.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 행사에 의하여 권리 행사자가 얻은 이익보다 상대방은 이를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수 없고 어느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양가로 이혼의 공매 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위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 이전, 위치권자의 확정 판결에 기한 점유 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위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 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위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위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 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신의 이익으로 운영하면서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권리 침해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이와 같은 불법적 권리 침해의 결과를 승인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정의관념에 관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양가로 다의 사견. 생각건대 권리남용의 가해 의사와 같은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본 권리남용 금지 연역에 비춰볼 때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해 의사 등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남용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가해 의사가 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권리 그것을 갖추지 않아도 남용으로 될 수 있다는 의미지 그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해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되기가 더욱 쉬울 것이다. 방가로 4번의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고의, 과실도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위법성도 요건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양가로 5번의 권리남용의 효과. 권리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권리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용의 구체적인 권리는 권리의 종류와 남용으로 인한 결과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동그라미 1번에 행사되는 권리가 청구권이면 법은 그것의 실현을 도와주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형성권 행사가 남용인 경우에는 58페이지 본래 발생할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남용으로 상통을 한 3번 남용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권리 행사의 정지, 장래의 예방, 손해배상 담보로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계약의 효력 주장이 남용인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 경우에 따라서는 남용된 권리 박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친권 같은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 하나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권리남용 금지는 권리 자체의 제한이 아니고 권리 행사의 제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판례는 8세 4개월 된 원고의 친권자인 모가 원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남용 행위라고 하면서 친권이 상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이 키보드가 권리남용 금지는 권리 자체의 제한이 아니고 권리 행사의 제한이기 때문이다. 양가로 6번 권리남용 금지 원칙 적용 시 주의할 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적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고 권리남용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치계 적용에서와 달리 적극적인 개입과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